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뭐, 나 아침부터 그렇게 저 모함이에요, 모함 이게. 제가 ABC마트를 9시 반부터 간 거는 네. 오늘 방송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제가 원래 부지런해요. 네. 원래 부지런하기 때문에 네. 갔더니 문이 아직 닫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아 실망이다. 아, 그래서 신발 샀어요 안 샀어요? 샀죠. 이따가 확인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아재입니까? 와, 저 사진 진짜 좀 신난다. 전 아니에요. 이 노래 잘 아시죠? 알죠, 디스. 네. 김영룡에서 한번 불러주세요. 전 잘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요. 전 잘 몰라요. 방송 직전에 제가 따라 부르는 거 저는 저 세대가 확인해서. 아닙니다. 네. 저는 85년생. 자, 저희가 오늘 옷을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고 네. 그리고 네. 음악도 우리가 자랄 때 즈음에 많이 들었던 음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어요. 디스죠. 네. 그 이유가 뭐 요즘 아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네. 아재라는 단어가 이제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문화에서 문화 산업. 트렌드가 되죠. 그렇죠. 네. 문화에서 산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자, 먼저 그 저희 담당 PD가 어제 아재에 대한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아재력 테스트 혹은 아재력 모의고사라고 해서 틀렸어. 아, 나 제일 떨려. 지금 제공되는 이 문제를 많이 틀리면 당신은 아재입니다예요. 많이 틀리면? 많이 틀리면. 많이 맞히는 많이 아니라. 맞히면 젊은 사람이.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이 브랜드가 나 몰라. 모른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조다쉬라고요. 자, 안다 하면 안다. 자, 그리고 저만 할게요. 워크맨 마이마이로 음악을 들었었다. 빨리빨리 하죠. 네, 들었습니다. 저 들었습니다. 네. 이걸 써봤... 아, 5원짜리군요. 그렇습니다. 아, 뭐야? 엽전 네. 아닙니까? 5원 아니다. 돈데 그만 내줌. 돈데 그만 난다. 네. 네. 자,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아, OHP 써봤습니다. 네. 내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폰은 흑백이다 컬러다. 흑백이죠, 당연히. 세 줄짜리. 자, 그리고 티셔츠가 집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얘가 반갑습니다. 네. 이거 했었죠, 당연히. 초등학교 때. 저 뭔지 알아요? 이거 봤거나, 보물섬 당연히 봤죠. 보물섬 봤고. 그리고 저게 뭐예요? 저게 그거. 의료보험증. 아, 당연히 저거 옛날에 그 병원 갈 땐 썼었죠. 난마,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몰라요? 아,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먹어봤, 아, 신호등 당연히 먹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아재력 자, 측정. 측정 중. 90점! 시조세급이래. 자, 역시 빼갈 수가 없어. 자, 혹시 그러면 김영롱 앵커를 위한 아재력 테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전 아니라니까요. 저만 한 건가요? 네. 그 중간에 아, 김영롱 앵커 것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돼 있대요? 합니다. 아,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앵커. 네. 뭐요? 1번. 디바를 1번? 떠올린다면 가수. 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부른 가수는? 거짓말? 예. 네. 빅뱅. 네, 그리고 세 번째, 세 하트 번째. 모양을 몸으로 표현하면? 이야.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이야, 탐라의 뜻은? 제주도? 미도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미도파? 좀 뭐예요? 나 이제 아예 모르겠는데. 아, 자, 혹시 답 나왔나요? 자, 디바를 떠올린다면 오버워치 캐릭터. 이야. 자, 아, 게임을 안 하니까. 거짓말을 부른 가수는 빅뱅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요즘이고. 하트 아까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렇게 맞았죠. 네, 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이거 이 노래 아. 다음 가사가 뭐뭐 나민 뭐 그 탐나 SNS 탐나가 타임라인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아. 미도파. 어, 저 음계야. 옛날에 사람 이제 백화점이라고 야. 하지. 아, 백화점. 야, 그러면 아재 아닌데. 뭐. 다 아는데. 다 아니까 아재인 거예요. 그럼. 김영롱 앵커까지는 네. 그 준 아재로 칩시다. 준 아재로 칩시다. 아니, 아재. 전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네.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요즘에 아재에서 그 파생되어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뭐 네. 아재 파탈 이런 것들도 아, 뭐 있고. 신조어 같은 거. 네네. 네. 네. 아재 파탈 있고 그리고 하하족, 하하족 있고. 하하족이 뭐예요? 노무족이고 하하족은 좀 어려워요. 이게 해피 에이징 헬시 앤 어트랙티브 앞자리 따가지고 하하족이라고 네. 하하족이라고 하고 더 쉬운 건 이제 노무족.
노무조. 노, 뭐, 엉클. 이거 앞에만. 난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다. 그래서 네. 노무족이란 것도 있고요.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재란 게 뭐, 지금 우리 얘기하면서는 좀 난 아니라고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옛날에는 아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저씨들이라고 많이를 했다가 네. 이제는 중간에 꽃중년 아,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는 요즘에 아재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이기보다 좀 더 친근하고 다정하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재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의 40대 아재들이 옛날에 90년대 초에 X세대 혹시 아시나요? X세대가 벌써 40대가 됐다고요? 그럼요. X세대. 아, 그래요? 90년대에 네. 20대를 보냈던 사람들을 그렇죠. X세대라고 합니다. 한창 소비가 그렇죠. 왕성했을 때 아. IMF 근데 왜 X세대인지 알아요? 왜 X세대인지 알아요? 왜요? 저 기억 날듯 말듯한데 그렇죠? 뭐였었죠? 왜 X세대냐면 그 이전 세대들 네. 입장에서는 얘네들 잘 모르겠어. 네. 도대체 쟤는 X야. 잘 모르겠어. 아. 해서 붙인 게 X세대예요. 아, 제가 대표주자 아닙니까? X세대 기원까지 할 정도로 오래되신 시조세, 분입니다. 시조세. 예, 여기는 네. 거의 시조세 우리 조상급이고. 네. 아무튼 이런 좀 자유분방한 세대들이 X세대를 한번 거치고 나서 중간에 IMF 오고 우여곡절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면서 경제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하고 야. 어떤 문화 트렌드를 이렇게 앞장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사실 이게 지금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뭐 예능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맞아요. 보시면 네. 남자 주인공이나 남자 진행자 메인 진행자들은 요즘에 이제 다 40대예요. 아, 맞아요. 네, 40대. 그런데 네. 이제 40대 같지 않은 왜냐면 이제 더 어린 친구들도 오빠 오빠 부를 정도로 그치. 굉장히 이제 꽃미남 마동석 네. 오빠 지금 예. 나온 방금 아. 방금 전에는 조진웅 오빠 나온 네네 막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 40대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그리고 네. 괴리감보다는 아 이제 너무 멋있는 그리고 경제력에 어떤 온화한 성격까지 갖춘 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포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라마죠, 실제로 드라마 경제 면에서도 네. 어떤 40대 여행 지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맞아요. 해요. 지난해보다 또 올해 계속 늘고 있는데 지난해 한 200억 원 됐었는데 네. 아 지지난해 그런데 네. 지난해에는 한 210억 원. 그러니까 증가 추세 계속 이뤄지고 있고 또 이제 취미나 여가 뭐 이런 생활에도 돈을 실제로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업 트렌드를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 뭐 방송에서도 러브콜 하고 있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조어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재들 말씀하셨던 X세대들이 이제 나이의 재력을 갖춘 40대로 네.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이란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성장을 가족보단 낫죠. 성장. 네. 네, 이렇게 이게 아재 개그야.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산업으로 직접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된 건데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저도 질문 하나 먼저 드려 볼게요. 자, 머리하러 어디 가세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미용실 가는 미용실에 머리하러 어디 가세요? 샵을 갑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자, 미용실이라고 하면 아직 아닐 것 같죠? 네, 미용실도 이미 아재입니다. 이주 앵커는 네. 블루클럽 갔었잖아요. 그것도 아재면 자꾸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선이고 저는 아니라는 거. 아, 저도 요즘에 샵 다녀요. 방송 끝나기만 해봐요. 정말 힘드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 산업에서 네. 이 아재의 주머니를 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컨셉은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하나입니다. 목적은 아재들의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자. 야, 이것이 그렇죠. 목적이죠. 맞아요. 일단 그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 40, 50대 중장년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백화점에서의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입는 옷들도 40, 50대 중장년층이 사고 있고 이런 네. 것 아실 텐데 제가 숫자로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40, 50대 중장년층이 국내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올해 들어 5월 12일까지 스키니 팬츠, 청바지 혹은 페이크 삭스 이런 것들, 이런 스타일 패션 상품을 구매한 비중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배가 늘어났는데 네. 우리가 흔히 찢어진 청바지라고 부르는 그런 빈티지 청바지 예. 이런 구매 비율이 35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왜 찢어진 거를 그 돈 주고 사냐. 예. 안 찢어진 것도 싼데. 우리 딸 찢어진 청바지 민다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러니까요. 그걸 꿰매 주셨던 네. 할머니들. 그 세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일부러 그분들이 사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모자 달린
쓰는 후드 집업도 265%나 소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뭐 단편적인 거고 사실 아재가 얼마나 구매를 하고 있는지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나이를 규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체 숫자는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예. 자, 산업들, 특히 유통업체들이 이런 아재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스타필드 하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렉트로마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여기에서는 정말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입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온갖 것들을 다 팔지 않습니까? 네네. 전자제품, 오디오도 팔고, 드론도 팔고, 카메라 이런 것들 팔고, 그리고 취미용품, 뭐 프라모델 피규어, 캠핑 바비큐 용품 이런 네. 것들도 팔고요. 자전거까지 팝니다. 의류 미용용품이라고 해서 여긴 이발소까지 갖춰져 있고요. 옷가게. 이발소가 뭡니까? 샵이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그 제가 들으시는 분들이 네. 좀 이해하기 편하게 알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이발소라고 말씀드린 네네. 거고. 맨스관이라고. 네, 사용하는 거는 이제 샵이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는 현대 맨즈관이라는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놨어요. 네. 컨셉이 탑 투 토입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몸을. 그러니까 남성분들 특히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귀찮아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한번 들어오면은 헤어부터 해서 네. 시계, 구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현대 맨즈관은 컨셉을 탑 투 토로 잡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백화점들 있죠.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맨즈살롱, 그리고 맨즈아지트 이런 공간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신세계백화점의 경우에는 남성 고객들이 전체 고객 가운데 35%를 넘어서게 되자 이제는 무시할 만한 그런 그치. 규모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네. 규모죠. 예전처럼 가방 들여주러 네.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맨즈살롱이라는 남성 전용 공간의 면적을 50% 정도 더 늘렸다고 하고요. 롯데백화점도 맨즈아지트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조금 전에 그 살펴봤었던 일렉트로마트와 비슷한 남자들만의 아지트를 만들었어요. 네. 카메라, 드론, 뭐 피규어, RC카 이런 것들 팔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게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명품관. 명품관? 네. 남자들이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이제 명품관에 들어갈 일이 여자친구와 와이프에게 가방 선물을 해주거나 뭐 명품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혹은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네. 들어갔었는데 사실 남자들도 명품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죠. 아니, 누가 공짜로 주면 어떤 좋죠. 거 좋아해요? 어떤 거? 명품 중에. 저요? 네. 너 뭐 이니셜만이라도 좀. 아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나는 네. 방송이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나는 싶었는데. 저기 뭐에 관심 있냐면 네. 시계에 관심 있어요. 시계. 아, 시계. 시계에 관심 있는데 남성 패션의 완성은 시계와 시계 구두죠. 근데 저는 그냥 그 액세서리만 차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시계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롤땡땡. 이런 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사실은 명품 못 갖고 있거든. 네. 근데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방송에 나와서 네. 쓱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려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차고 계시는데 시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새 시계 그 뭐 예를 들어 릴렉스 뭐 네. 그런 거 유사품 이렇게 하고 오셨을 네. 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말 안 해도 되죠. 간접 광고 PPL이 안 되니까 아니, 그 되니까. 위에다가 테이프로 발라드릴게요. 새 시계 이렇게 나쁜 사람아. 난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쓱 한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저번에 얘기한 건가? 네. 드디어 많이 했구나. 저희 PD도 카메라를 안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거 보니까 네, 좀 나중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전용 명품관들이 조금씩 들어서고 있어요. 실제로 갤러리아 명품관에서는 이 남성 전용 명품관을 마련을 해서 남성들이 그 명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좋은 공간을 마련해놨고 네. 명품 브랜드들도 이제는 여성과 남성, 지금까지는 명품 브랜드들도 남성의 그 소비 구매 섹션이라고 할까요? 그 네. 부분을 굉장히 적게 뒀었는데 남성 전용 명품관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펜디, 신세계 강남점에 남성 전용관 오픈시켰고 루이비통도 마찬가지로 남성 전용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는 40대 그리고 50대 남성들이 절대로 이 소비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면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통업체들에서도 많은 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벌써 오늘 네. 아침에 소비를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요. 네. 신발을 사고 네. 양말을 사고 네. 네. 이제 경제력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옛날보다 고민을 덜 하면서 이렇게 덜 하죠. 산업 맞아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거죠. 아, 뭐 그걸 트렌드라고 말씀하시면 네. 당연히 필요하니까 산 건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 진짜 아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혹시 상품화 시키면서 네. 혹시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아재 봐라 아재 원래 아재 봐라 아재가 아니라 네. 너도 아재 나도 아재 저 봐라 아재 뭐 그 아재 뭐가 보이겠어요? 주머니가 보이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그러겠죠. 왜 아재 열풍이 부는가 할 때 네. 방송국에서도 의사결정하는 사람도 아재들. 그렇죠? 그렇죠? 언론사도 의사결정하는 사람들도 아재들. 그렇죠. 네, 주머니에서 손 빼는 저도 아재. 예. 이 아재들이 보통 중심부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부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전에는 별로 그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은 차승원 씨가 나와서 뭐라고 네. 얘기합니까? 조기는 아침에 축구할 때 먹어야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진짜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아까 뭐 이게 성장이 맞는 것 같냐라고 네. 얘기할 때 아니 바룩보다 낫지 않냐 네. 이런 아재 개그를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좋아하신다고요. 자 정우성 네. 이정재 이서진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냐 아재 파탈 아재와 오므 파탈이 같이 섞인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보기에도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어. 엄청나죠. 같은 남자로 이렇게 보기에도 멋있어요. 그러니 다른 여자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진짜 멋있다. 야 멋있죠. 그런데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게 뭐냐면은 네. 이런 것들이 상품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못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요? 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못하겠다. 요즘 아재풍 그 열풍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흥국 씨입니다. 누구요? 김흥국 씨. 김흥국 씨. 50대의 대표주자인데 네? 김흥국 씨가 지금 실제 수혜를 많이 광고도 나오고요. 네. 굉장히 많이 활동.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어요. 네. 예전에 말 실수했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팝스타 마돈나가 미국 UCLA에서 강의한 교수들한테 아, 네, 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클라 대학이요. 우클라 대학에서 네. 네. 가수 장윤정의 노래 어머나를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어머니라고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아주 제일, 죄송해요. 그럼요. 제일 유명한 게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터보의 터보가 부릅니다. 시벌러버 이거 있었는데 이게 방송에서 준비해서 네. 아니 사이벌러버를 시벌 네. 아 이거는 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 김흥우 씨가 가장 수혜자입니다. 네. 그게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재의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품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찝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요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그 팬티를 몸에 쫙 달라붙는 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입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네. 유행이래요.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입고 네. 왔고요. 네. 에비씨마트에서 어떻게 하지? 그 신발 네. 이거 편해요. 네. 예전에도 샀어요. 이것이 몸에 보통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네. 스키니한 게 전혀 저항이 네, 없죠. 저항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방송 나올 때는 양복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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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 일상생활 할 때는 아 지금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돈을 쓴 보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우리 40대들한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대외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넥타이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은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것이 일상이 공개적인 자리에도 그렇구나. 자 셰프 오세득 씨는 너무너무 아재로서 이렇게 그 자연스럽다 보니까 네. 인간 문화재 에로 봅니다. 이 사진 재밌네요. 보세요. 네. 옛날 우리 아저씨들 그냥 술 먹고 취한 이런 모습인데 네. 저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단 네. 말이죠. 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정말 예전에 개저씨, 개념은 아저씨에서 지금 아재로 바뀌었죠. 이것이 광고 TV에서 차용된 이유가 뭐냐라고 네. 할 때 혹시 돈벌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돈을 벌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네. 지금 좀 주 타겟층, 그러니까 경제력도 어느 정도 맞아요. 되고 네. 사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층들을 공략하는 게 맞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예,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아재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상품화된 상태에서의 아재 문화는 금방 다른 트렌드하고 똑같이 훅 지나갈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재들의 주머니가 더 탐나는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지 않으면은 패션업계 아재답게 현안돼 있어요.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훅 흘러가는. 저는 나중에 불편해져가지고 또 넥타이 메고 또 이럴 거라면 저는 금요일마다 이러고 나오고 싶어요. 네. 네? 그런데 못할 수가 있죠. 트렌드를 지나가 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네.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진짜 남자, 정말 아저씨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러운 탈권위주의적인 이런 문화를 이렇게
네. 문화로 정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선두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아재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 사실 이 아재 산업을 보면서 제가 원래 좀 이상주의자잖아요. 네. 항상 이상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서 결론이 약간은 길어요. 그래서 네. 결론을 좀 넘어가 봐도 될까 네. 싶은데 어떠세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그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영화 인턴 보셨을 거예요. 인턴 맞습니다. 인턴 보셨죠? 로버트 드니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보셨어요. 예. 시니어 인턴으로 로버트 드니로가 네.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는데, 자, 그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를 보면은 항상 단정한 머리 스타일과 항상 단정한 이 수트를 입고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몸가짐만 단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마음가짐도 굉장히 그렇죠. 단정합니다. 어떠냐면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상대방을 주기 위한 손수건을 매일같이 들고 네. 다니죠. 맞아요. 자, 그리고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자기 딸보다 어린 사장한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쵸.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아. 저는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아재들이 늘어나요. 네. 그런다고 해서 아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많은 대기업들이 이 관료주의의 문화를 개선시켜 보겠다면서 캐주얼 복장으로 출퇴근을 해보자, 네. 청바지를 입고 출퇴근해보자 라고 했지만 관료주의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지금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상명하복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무리 인턴 기업이 내놓은 아이디어, 허무 맹랑한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어떤 관료주의에 젖어들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부하 직원인데 이제 우리 그 상사님께 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지금 생각하신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토를 달아야겠어? 이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4, 50대의 아재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바꿔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바뀌어져 내려와야지만 어떤 문화가 바뀌고,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지 기업들이 더욱더 소통을 하면서 더 큰 아이디어를 내놓고 더 크게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예. 사실 갑질 문화가 바뀌기까지는 갑질을 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 갑질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가 소비자들과 밑에 있는 을들이 막 원성을 내놓고 그러면서 여론이 형성되는 순간 질타를 당하면서 그때쯤 갑질이 바뀌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 야.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산업이 더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 인터넷 네. 네. 로버트 드니로처럼 와우. 이라고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나랑 결론이 비슷하거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비슷하거든. 그래서 네. 사실은 꼰대와 대비되는 구별되는 매력적인 남성을 아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진짜 이 아재들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년은 미래를 얘기하고 노인은 과거를 추억하지만 장년은 현실을 직시한다라는 이런 멋진 말 있지 않습니까? 저 현실 직시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나 진짜 정말 우리 이주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이 맞아요. 로버트 드니로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미인과 아이는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철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재들이. 네. 그리고 자유, 사랑,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멋진 아재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나와야 된다. 네. 그게 진짜 아재 문화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밥 딜런 선생님께서 네. 노벨 문학상을 타신 것에 대해서 진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 멋진 아재들이 되어야, 문화로 정착되어야 된다 해서 최요한의 결론 직설은 진짜 남자, 진짜 아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김영록 앵커 한번 들어볼게요. 기죽었다, 쟤 어떡하냐. 저는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재 열풍과 소비 트렌드라고 주제를 했는데 네. 한 분은 관료주의와 갑을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짚어주셨고 네. 한 분은 이제 노벨 문학상과 함께 이런 아재의 본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결론이 너무 상업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월급 받는 X세대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남자들한테 허락된 백화점 내 공간은 소파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소파가 아니라 직접 남자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활용을 해주고 네. 있거든요. 즐거워요. 그렇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아재가 문화가 돼야 된다, 뭐 로버트 드니로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는 하셨지만 저는 이미 산업계는 이게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에서 갑자기 한 달, 두 달 유행이니까 남자 맨즈 뭐 관 하나 이렇게 해줄게 이러진 네. 않을 거란 말이죠. 네. 하나의 산업으로 저는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도 좀 더 철학적으로 결론직설을 해오든지. 아니 저는 오늘 김영로 앵커의 이야기 참 경제학도로서 네. 정말 현실적으로 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